예, 지난해 한 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었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이었죠.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한 여성 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행정 입원을 했고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구 역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